자, 13강의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다. 1967년의 책에서 쿠퍼 스미스는 주목했다. 긍정적 관계를. 그러니까 양의 상관 관계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Positive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것은 비례 관계를 말하는 양의 상관 관계, 비례 관계. 엄마들의 비트윈이니까 엄마들의 자존감의 수준과 그들의 아이들 사이에 비례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자, 그러나 얘랑 얘는 자, 하나 make use of 요게 이제 하나의 단어로 보면 돼. make use of가 사용하다, 합쳐서. 근데 중간에 이제 considerably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사용했다. 즉 많이 사용했다가 되는 거지. 이 요소를. 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데디아를 지적함으로써. 포인트아웃은 지적하다. 데디아가 뭐냐 하면 부모들은 실제로 보여준다. 그들의 아이들에게, 이거는 사형식 아이들에게 자존감으로 가는 길을. 자존감으로 가는 길이라는 건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 되겠지. 오케이? 어떻게? 이거는 이 바이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how 보여줌으로써 뭐를 how they handle their own challenges 이 부모들 데이가 가르치는 부모들이 어떻게 그들의 어려움 갈등 문제들을 해결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오케이 그러니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걸 말하는 거야 부모들의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이러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좀 커진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아이들의 자존감에 미치는 부모들의 행동의 영향력은 is undeniable 하다. 너무 중요하죠.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엄청 크다. 이런 얘기야. 엄청 크다. huge. 이런 얘기. 여기 단어 시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given은 considering 무엇을 고려했을 때. 그러나, 아이들의 비성숙함, maturity가 성숙함이고 immaturity니까 비성숙함이지. 비성숙함을 고려했을 때 여기까지 부모들의 표현, 뭐의 표현이냐면 그들의 해결책에 대한 resolution의 해결책, 그냥 solution을 여기서 비슷하게 보면 되고 해결책에 대한 표현, 뭐에 대한 해결책? 자존감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행동, 행동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far more influential,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 far 비교급 강조하는 거니까 뭐보다 what they teach 그들이 formally 뭐야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야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 부모들 이렇게. 삶의 도전들을 정직하고 그 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직면하는 부모들 그리고 이 데미 가리키는 건 difficulty 이러한 어려움들을 피하기보다는 처리하려고 cope with는 deal with랑 동의어 처리하다 다루다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attempt는 시도하다 노력하다 하는 부모들이 피하지 않고 하는 부모들이 사실상 thereby는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뜻인데 사실 해석할 필요 없고 노출시킨다 그들의 아이들을 expose 노출시키다 to가 붙어서 어디에 오케이 아이들을 일찍 노출시킨다 어디에 이 프로란 단어는 이게 우리가 프로페셔널 할때뭐뭐 뭐 전문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친이란 뜻이죠 친 그러니까 긍정 파지티브의 뜻이죠 파지티브 그래서 친 자존감 문제 해결 전략. 그러니까 자존감을 해결하는 거 있어서 좀 친근하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아이들을 노출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은 리뷰어 보여준다. 부정적인 길을. 그치? 삶의 문제들과 도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Either way, 어느 쪽이든, it is important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역시 이 단어. 모델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와준다. 여기는 to 생략되어 있고, 이 문제, 이것과 함께 있는 문제와 자존감의,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그러한 스테이지, 단계를 만들어준다는 거. 오케이? 예, 마지막 문장이 역시 주제가 되겠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이들이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하는지를 직접 보여주면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력을 훨씬 더 끼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13강 1번 수업을 마무리하겠다.